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밤에 좀 자면서 살 것 같았어요. 예, 태풍의 뭐 간접 영향 때문이었죠. 예, 뭐 바람도 좀 제법 선선했고요. 열대야 아닌 좀 나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엔 또 개학 시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빠른 학교들 뭐 지난주에 한 학교도 있고 대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 방학하면 또 밀린 방학 숙제로 이제 빠듯하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고 계시죠? 방학 준비 잘하십시오, 삼촌처럼. 벼락치기하게 됩니다. 계약 중후군이란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밀린 숙제 한 달 내내 있던 그 숙제를 하루 만에 그 일기를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맞아요. 우리 애들 이제 계약할 거니까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붙거나 주시고. 뭔가 이제 개학을 한다 그러면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는 여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요. 또 가을에 대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정 씨가 준비하셨는데 뭐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소문이 그렇게 났나요? 네, 사실 좋은 곳에 다녀오긴 했습니다. 웬일인지 편안한 곳에 저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열치열 여름이어서 더 좋은 곳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진짜 덥잖아요. 움직일 기운이 하나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공원? 저 시원한데로 보내주세요. 저 오늘 더워서 하나도 못 움직이겠어요. 저는 안 가. 오늘은 저 냉동창고로 보내주세요. 저 안 가요. 안 가. 네, 끌려갔습니다. 안 돼. 날씨 때문에 하루 파업하려고 했더니 인정사정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 곳, 이게 웬일입니까? 삼복더위에 활활 타는 불하며 강제 체력 연마시키는 우리 제작진들. 여름 열로 다스려라 속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열치열 여름나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어디 가셨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제가 네. 더위를 피해서 오늘 오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이열치열하게 핫하게 운동하는 한요가 센터입니다. 아, 아니 한요가요? 아니 여름에 한요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인도 고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내 온도 38도 그리고 습도 60%의 특수한 환경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또 60에서 이름부터 뜨거운 핫요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선 몸 상태부터 체크했는데요. 되게 좋은 게 체지방량도 정말 적으시고요. 운동을 직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카우트. 맞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운동 좀 하셨어요.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해보이셔. 계세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체력이시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지만 바로 한요가 수업을 참여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야, 그런 줄은 알았지만요. 원장님 칭찬에 으쓱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리패스로 참여하게 된 한요가 클래스. 동작 몇 개 안 했는데 벌써 땀이 납니다. 와,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처음 한요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인데 한 30분 정도 따라 했는데 이게 온몸에 땀도 엄청나게 흐르는데 무엇보다 이게 꼼꼼하게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한눈에 한 개 쏙 알아듣고 딱 이랬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는 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트로 정말 제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효과를 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체지방으로만 7kg 감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심신 수련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제 지도자 과정 등록해서 배우게 됐어요. 덥고 습한 인도의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독자적인 시스템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요가 동작을 진행하는 한요가. 많은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땀 흘리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되게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꾸준히 제가 출근 전에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개운하고 몸도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예정입니다. 굳이 이렇게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한요가를 굳이 해야 될까요? 근데 오히려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더운 데 와가지고 몸을 푸는 게 오히려 더 개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샤워 더 시원하면 진짜 시원하죠. 원장님! 저 잘했죠? 저 요가 한번 언제부터 나오면 될까요?
저 제 말을 다시 주었답니다.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저 아까 전에 스쿼트 하고 싶으신 정도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연성이 많이 네. 많이 없다. 실상은 이랬습니다. 네. 뒤로 저는 한 거예요 지금? 아, 선생님 그럼 저 뭐 다른 영화라도 해가지고 그래볼까요?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가능성 있는지 해볼까요? 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제가 밖에서 정말 다른 스카우터들 하고 싶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번 동작을 진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스님인가? 도대체 저 말고 도대체 이곳에 누가 스카우트 할 만한 멤버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몸매로 보나 뭐로 보나 제가 이분보다 못하면 안 되죠. 아이고 D라인. 오, 오. 아 그런데 오.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하신 거예요? 의외의 유연성이 장난이 아니세요. 완전 저 절망했잖아요. 나우막대기로 이렇게 뻣뻣하지 않은 텐데 반면 임피디님 저 유연하고 흔들림 없는 뭐예요? 자세 저 1점이에요 지금. 네. 1점? 와. 대결을 하지나 말걸. 야 우리 임피디 잘하는데요. 네, 치욕스럽습니다. 원정씨는 달리기만 잘하는 걸로. 제가 유연성이 이렇게 없을 줄이야. 아니 제가 진짜 피디님한테 진다는 게 너무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언제 이겨보는 거예요? 1번부터 26번의 동작을 매일 꾸준히 수련을 하면서 좌우 틀어지는 부분, 또 약해져 있는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또 단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장을 식혀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한 운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서 요가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목적입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고 이동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진짜 넓다. 와.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하는데요? 진짜 넓은데요? 여기는 제주도의 유일무이한 전통 찬숙가마예요. 제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전통 숙가마 찜질방인데요. 강원도에서 직접 참나무를 공수한다고 합니다. 야 불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땀을 계속 엄청나게 흘리고 계신데 예. 진짜 효과가 좋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참숙가마는 이게 참숯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이런 게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찜질을 하고 이 불을 막고 하면 그 원적외선, 음이온 그런 것들이 신체 내로 이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얘들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노폐물도 제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또 피로회복, 피부, 뭐 관절염, 관절 이런 통증 있는 어떤 그런 아프신 분들도 좋고요.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더운데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더운데 여기 와가지고 굳이 땀을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것만큼 좋은 휴가도 없네요. 그렇죠. 이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 땀을 이렇게 쫙 빼면 정말 뭐 꿉꿉하고 오. 몸이 무겁다가 땀을 쫙 빼고 나면 정말 가벼워집니다. 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날아가볼까요? 예예 예. 한번 해보시죠. 찜질방 좋다는 거 다 아시는지 평일 무더위 속에도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불 앞에 옹기종기 대단하십니다. 와 열기가 장난 아닌데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수치 빼자마자 이거를 앉는 거를 들고 있다가 냅다 이렇게 바로 앉으셨는데 네. 이게 어떤 불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참숯 이게 파란 거 올라오잖아요. 네. 저거를 바라보면 와. 눈으로 크게 또 보면은 눈이 좀 좋아진대요. 아. 입을 벌리고 숨을 이렇게 하면 이 폐가 호흡을 들이마시면 네, 네. 폐가 어머님이 옆에 그만큼 이 수치 네,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앞에서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좋다니 제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 앉아서 구석구석 불을 쬐는데요. 야 잠깐인데 금세 땀이 났습니다. 오 오늘 정말 저한테 여기에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어머 일주일에 한 네 번?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굉장히 좀 꾸준하게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좋으셨나요? 글쎄, 내가 좋은 건 그냥 일단 그 있잖아 여자들이 땀 빼면 좋은 거. 사우나에서 빼는 땀하고 여기서 빼는 땀하고 빼는 질이 차이가. 근데 내가 좀 환자거든. 어디가 아프세요? 이게 허리에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협착증. 아이고. 그래서 막 다리 쪽으로 내려오고 한데 와서 좀 다니니까 일단 매일매일 다니던 병원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니고 오.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보단 여기 와서 땀 쫙 빼고 밖에 나와서 있으면 그냥 몸이 시원해. 아, 이 여름 어머님들의 최애 공간이 되신 것 같죠? 그리고 특별한 곳이 또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네. 예, 여기는 남성분들한테는 어떤 치질, 전립선 그런 뭐 수철 넣어서 열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여성분은 자연이에요. 자연을 하면서 또 찜질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피디님, 저희 중간에 뭐 잠깐 한잔이라도 합시다. 지금 어떻게 음료수 하나를 안 마시고 이렇게 녹화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또 그냥 먹는 법이 없잖아요. 내기 전문 인피디님과 찜질방 3종 세트 걸고 오래 버티기 돌입했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우리 인피디님 상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던 중 생각지 않게 뛰쳐나간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카메라 감독님. 출연자들도 버리게 만드는 숙가마 여기. 와, 이거죠. 이야, 땀 뺀 후에 시원한 달콤함 모두가 즐기고 있는데요. 딱 한 사람, 카메라 감독님만 애처롭더라고요. 감독님, 드세요. 피부가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했네요. 여름 찜질방 즐기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타고남은 수치로요, 팩도 할 수 있는데요. 노폐물도 싹 빼주고 피부결을 살려줍니다. 2열, 7열, 참숙가마로 놀러오세요! 이 여름 덥고 지치신가요? 몸은 무겁고 여기저기 욱신거리시나요? 자연의 뜨거운 열기, 깊은 호흡과 건강한 동작으로 한층 아름답고 건강해지자고요. 아니, 우리 은정 씨 지난주에 달리기는 좀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뻣뻣한 거 아니에요? 1차 든데 아까 뒤 허리가 안 넘어가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네. 저는 뒤로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주 많이 뒤로 갔고 이 정도는 내가 피디님은 이긴다. 내가 이것도 피디님 못 이기면 진짜 문제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유연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나게 타고나셨어요, 그 유연성이. 근데 사실 우리 요가하면 또 갑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요가인, 요가인. 아직 막 요가를 끝내고 와서 오늘 요가를 좀 시연해드리고 싶었지만, 네. 일단은 아쉽습니다. 임피디님 보니까 제가 요가 저희 요기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벤트 방에서 그 치질에 좋다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저는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네. 자 선생님과 우리 네. 박분이 손잡고 가세요. 같이 네. 앉아서 고손도손. 자, 네. 그러게요. 아까 갑분은 말한 대로 진짜 찜질방 탐나네요. 여름에 진짜 너무 덥다고 냉방만 열심히 하고 시원한 것만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2열, 7열도 오히려 땀 빼고 나면은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은정 씨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맛있는 여행 떠나봐야죠. 네. 정말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섬 속의 섬. 우도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지잖아요. 근데 우도 가면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돼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지금 저와 함께 보시죠. 제가 드디어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 속의 섬 우도. 배 타고 들어가냐고요? 아니요. 수영해서 갔지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만 있다면 달리면서 우도까지 가. 과해 좋아. 맛집 어디 있어요? 저기 얘들아 맛집 어디 있니? SNS에서 본 것 같아요 저 사람. 저기. 자야봐, 자야봐와 함께 식욕 채우러 우리 출발! 저 춤을 추셨네요. 우도에 왔으니 일단 해산물부터 시작합니다. 해녀분이 직접 그 해산물을 공수해 오시고 바로 바다에 들어와서 보말도 잡고 문어도 잡고 소라도 잡고 전복도 잡고 이런 역시 현지인 맛집이 정말 짱인 것 같아. 싱싱한 해산물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세 개나? 입 벌려 우도바다 들어간다. 신선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상 말하지만 돌문어. 문어 이렇게 부들부들 고소한 이런 문어나 이런 오징어나 한치 이런 거는 이상하게 초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 그리고 양념자. 제 입맛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와 굉장히 그 단맛이잖아요. 진짜 맛있어. 문어의 단맛. 와.
꼬들꼬들 소란합시오. 이 소란은 지금 짭짤한 지금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몇 좋은 기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퍼먹어요. 소란을. 이야. 와. 쫄깃쫄깃. 정말 그 돼지고기의 그 오돌뼈 씹히는 그 맛도 아니고 그 식감보다는 더 좋아. 근데 보들보들한데 얘네들이 딱 응축돼서 응? 너에게 씹히기 싫어. 너한테 씹히기 싫다니까. 근데 뭐, 강제로 아니, 저한테 씹히는 그런 느낌. 오도록? 아, 꼬드람을 피워나오고 계시군요. 어머! 한입가리 전복이네요. 똑똑. 어머! 움직이는 봐. 오, 예의 발라요. 헤이 헤이. 전복이 얘기하면 또 꼬드 줘야죠. 꽃을 피네요. 전복 붓으로 초장 잘 발라주시고 초장이 마르기 전에 입으로 꼬린! 이야, 저렇게 한 입에? 아, 이 전복과 제일 잘 어울릴 그래, 그거! 사장님! 아, 이거를 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깻잎, 상추, 밥, 참기름, 고추장 다 주세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암요, 쌀알 씹어줘야죠. 여기에 맛의 치트키, 고추장과 참기름. 잠깐만, 왜요? 잠시만요. 왜요? 왜요? 저 말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유! 아저씨! 아유, 우리 사장님! 한번 드셔봐! 뭐? 이야! 오늘 제가 메뉴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해산물 비빔밥! 와우! 짱! 짱! 우도바다 맛보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건 했으니 이제 한 건 더 해야죠. 토스로 만든 탱탱 면발 다 먹어주겠어! 오말과 토세향 그리고 미역의 바다 냄새. 이 바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런 해산물이 들어간 이런 탕이나 이런 국수나 이런 거는 이렇게 비릿한 향이 나야 그 맛이죠. 와. 우도까지 왔는데 왜 이 음식이냐고요? 이곳은 정말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곳. 예전부터 현지인들이 짜장면? 그렇게 극찬하는 곳. 그런 중화요리집을 왔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저요! 아, 간짜장? No. 여기 간짜장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시킨 건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물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뭐 오징어, 뭐 새우, 쭈꾸미,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이, 해물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이 간짜장이 아닌데도 소스를 따로 줬다. 이거는 이 해물 짜장면이기 때문에 이 해물에서 나오는 간, 짭짤한 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기호에 맞게 간을 해서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따로 주신대요. 정말 독특합니다. 윤기가 흐르는 만큼 침샘이 흐릅니다. 자, 끝을 보고. 맛있겠다. 달짝지근하면서 적당히 기름진 이 맛. 이건 지금 삼선 짜장, 일반 간짜장, 일반 짜장을 모두 합쳐놓은 와. 우도에 오시면 이런 독특한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제가 짜장면 엄청나게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이 정도 맛이면 제가 먹어본 중국집 중에 중화요리 중에 팝파이브예요. 와, 진짜. 팝파이브? 와, 정말 맛있게 드세요. 저 진짜 맛있어서 표정이에요. 짜장면이 쫙쫙 감겨. 탑5 안에 든대. 찍먹파 이게 노는 것만으로도 고문이겠지만 가야겠습니다. 찍먹파! 워워! 난 부먹파. 저기랑 밥만 보여. 그리고 이걸 비비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뿌린
이 소스를 이 안풀이 이제 튀김 상태를 아, 반반 먹어볼 수도 있고요. 오, 선명해요. 잘 튀겼네 하면서 정말 많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딱 먹다가 가운데 층을 이렇게 딱 하면 반은 먹고 반은 약간 눅눅해지고 반은 야, 저걸 살리다니 대단해요 자 선생. 와. 한약재 향이 좀 나네요. 저희가 일반 그 저희가 먹던 그런 향이 아니에요. 좀 독특한 향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촉촉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바삭한 거 먹고 다시 또 밥만 묻은 거 먹고 다시 또 촉촉한 거 먹고 이러면 되는 거죠. 어쩌지 다 먹어버리고 어쩌지 다 붓지 말고 어쩌지 밥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평화의 상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정답입니다. 제대로 배웠어. 와, 오, 야, 마지막은 좋아. 디저트.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주문 좀 하려고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여기 메뉴? 뭐가 유명할까요? 아, 저희는 땅콩이 들어간 메뉴가 유명하세요. 네네. 저희 뭐 땅콩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오. 저희 가게 대표 메뉴는 땅콩 버거가 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손가락으로 말씀. 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봅니다. 야, 와.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봤는데, 와, 이 유명한 걸 이렇게 처음 먹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땅콩 이 우도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와, 숟가락으로 이 우도 바다의 이 햇불을 맞아. 잘한 우도 땅콩. 야 역시 고소함도 일반 땅콩에 야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 오! 땅콩 아이스크림 맛집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 흑돼지 땅콩 버거. 디저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와 마지막 코스가 있어. 굉장히 기뻐. 패티가 또 굉장히 두껍다. 그리고 흑돼지다. 한 방에 들고 먹어야 한다. 아 근데 제가 먹기에도 좀 버거운데. 아 그래서 버거운가? 먹을게요. 이야. 굉장히 순대 햄버거는 반 강하잖아요. 짭짤하고. 근데 그걸 다 잡아주는 게 이 땅콩 잼. 이야. 이 땅콩의 그 고소한 맛과 달달한 맛. 그리고 그 조청처럼 끈끈한 그 잼이 이걸 햄버거를 다 이렇게 잡아줘. 맛을 다 이렇게 잡아주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기분이 업, 업, 달달, 달달, 달달. 우도까지 수용하고 온 보람이 있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선생처럼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한 불금 되세요. 고마워요. 네, 아 오늘 이제 좌 선생님이 우도에 다녀오셨는데 뭐 오늘 나온 음식들 다 맛있어 보였지만 특히 우도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그렇게 네. 들더라고요. 그 섬마다 요즘에는 또 그 짜장면 집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저렇게 먹고 나중에는 제가 밥을 달라고 해서 짜장밥까지 해서 먹었어요. 저기 양이 엄청나서 그 해물을 먹을 때도 다음에 중국집으로 갈 겁니다. 했더니 거기 했더니 그 현지인 맛집이었어요. 양이 엄청 많아서 못 먹을 건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저기 안 나왔지만 한 그릇이 더 있어요, 면이. 와, 그 장도 엄청나게 많이 줘서 정말 한 가족이 가면 짜장밥도 먹고 삼선 짜장 같기도 하고 간짜장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 짜장 같기도 하고 네 가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와. 그러고 나서도 우리 사실 그것만 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날. 그 다음에 또 먹었잖아요. 흑돼지 먹어도 먹고 뭐. 배가 고프더라고요, 항상. 네. 아, 오늘 진짜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음식들 먹기 위해서라도 우도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천합니다. 네. 정말 추천해요. 정말 그 중국 짜장면 또 한번 먹고 싶어요. 와. 자, 오늘도 우리 맛있수다 네. 먹방 좌 선생님 덕분에 맛있는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의미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수탈과 착취가 심했던 그 시절, 우리 제주 해녀들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출간물질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출가 해녀들의 삶과 그리고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남긴 과제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검은 바위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제주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일본의 화산섬 미야케지마. 이곳에 제주 해녀를 추모하는 비석이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야케지마というところは今東京都に属してますけれど、江戸時代は流刑地として用いられていて、多くの知識人が 三宅島に流されていました。 1903年に金明のキムビョンソンさんという方がチャムスを数名連れて三宅島に初めて行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1932年ですねの記録ではテジョンとクジャからのチャムスたちが約240名坪田村の山地裏というところで 潜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記録してあります。 도쿄 남쪽 175km, 배로 무려 6시간 반이 걸리는 이곳에 미야케지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상시 관측 대상 화산섬으로 지정됐는데요. 가장 최근인 지난 2000년 대규모 분화로 섬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는 소리가 그냥 들리더라고. 그래서 훈가다 보니까 막 시커먼 구름이 그냥 한 미친나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서 그걸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있으니까 그 섬에서 그냥 막 그냥 그 가스가 덮어지는 거야. 그냥 차 있으니까 막 차로 도망차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다 보니까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근. 뜨거운 용암에 뒤덮인 학교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1,300여 명이 살던 마을은 화산 폭발 후 이렇게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검게 변해버린 땅. 지금도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이곳에 정착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 없었지. 그냥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니꾸 사꾸 예무시가 간단히 그냥 뭐 한 일주일 기자 삶이 돌아올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지. 얼마나 그럼 피난을? 5년간. 무성한 대나무가 집터였음을 말해주는 곳. 이제는 출입조차 할 수 없는 폐허가 된 이곳은 한때 250여 명의 제주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기대며 살던 마을 미이케우라. 그 앞바다에서 100여 년 전부터 제주 해녀들은 물질을 했습니다. 제주의 검은 모래 해변과 꼭 닮은 이곳에서 제주 해녀들은 주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군수 물자로, 해방 후에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전문으로 여기서 우미를 해가지고 여기 다 넣는데. 막 넓이 좋다에 널라. 서서서. 지금 여기 다 우미가 가득해놨어. 서서 배로 해다가 배로 해서 막 그 먹을 저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와서 그냥 막 늘어놔요. 오래전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가득 찼던 해변. 이영만리 바다에서 해녀들은 고향의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와 수탈에는 저항했습니다. チャムスたちに賃金を支払えないという状態になって、そのことに対してチャムスたちは怒って、食べるものを入手するために陸に上がって、そこで米の配給所に行って、 米をくれと言ったら、日本人の配給所の人が、
労働葬儀をするような女に米はやれ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ので、チャムスの一人が怒って、激しくその、理長に対して、迫っていったそうです。そうすると、島の中で左翼思想の女たちがいるというふうな、話が広がって、で結局そのチャムスたちの中で9名の人を捕まえて逮捕して、島から船に乗せて、陸地部に送り出したという労働葬儀がありました。멀고도먼화산섬미야케지마가파른벼랑끝한자리제주해녀들은간절한소망을담아비석을세웠습니다고향으로돌아가지못한이들의명복을비는위령비입니다それで、まあ、亡くなった不幸にして亡くなった人たちが、まあ、ここに祀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で向こうにね、あのふるさとに帰りたくても帰れない、そういう人たちの思いを、まあ、ここから海を見ながら、海上安全を祈願して建立されたものだと思われます。살기위해출가물질에나섰던제주해녀이곳을거쳐간그리고끝내고향으로돌아가지못한채이곳에잠든제주해녀들을기억합니다악랄한일제식민치하에서제주해녀는가장많이빼앗겼지만그대로숨죽이고있지만은않았습니다일본의업자들이나그다음이해녀들을출가물질시키는데가운데역할을했던그객주랄까좀이익을가로채버리는그런일들이아주비일비지하게발생합니다일제의착취기관이된해녀조합제주해녀들은그부당한수탈과착취에맞서분연히일어났고누구보다용감하게싸웠습니다19살때예요19살때에일본사람들이우리한국을이렇게착취식민지되고우리가족을정안주고하니까야투쟁이라지요일본사람들하고장날이니까장에간다고해서그냥전부온것이이제이리헌디뭉쳤잖아경은한이리서만나면걸어간거라그냥걔는 도지서오는데이제막형사들누개들막그냥그때뒤에들꽉창들어오잖아여러분우리해녀들의권리는우리스스로가2개월에걸친230여차례의시위연인원17,000여명참여제주해녀항일운동은일제에대항한당시최대의민중투쟁이었습니다アマ闘争は間違いなく植民地期のチェジュ島で起こった最大規模の大衆運動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この植民地期の朝鮮の歴史全体を見渡してもこうしたその女性労働者大衆が直接立ち上がった抗日運動としてはやはり一番規模が大き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つまりチェジュという地域共同体の中で新しい社会を自分たちの力で作っていくんだという意識が一部の活動家だけではなくって民衆に広く根付いていたということをアマ闘争は証明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지난해광복절경축식현장뜻깊은이날경축사에서대통령이특별한제주의여성들을호명했습니다1932년제주구좌읍에서는일제의착취에맞서고차동김계석김옥년부덕양부춘화다섯분의해녀로시작된해녀항일운동이제주각지800명으로확산되었고3개월동안연인은 17,000명이238회에달하는집회시위에참여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뜨거웠던 항쟁의 현장. 연두막 동산에는 항일항쟁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항쟁의 주역으로 인정받은 해녀는 세 분뿐. 고차동, 김계섭 두 분은 아직도 국가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제주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추진위원회가 발족됐고, 특히 여성 독립지사 발굴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분 외에 김계석 지사님하고 그다음 이 고순혁, 고차동 지사님 두 분이 같이 활동했던 게, 주역으로 활동했던 게 다들 알려져 있는데, 살아생전 직접 증언을 했지만 기록에 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고 김계석 여사. 유족들은 또다시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오조리 같은데 뭐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예,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섯 분이 다니면서 그 동원을 했대요. 이제 며칠 날 장에 이제 누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와달라고 다니면서 부탁을 했대요. 다섯 분이 어떤 뭐 구좌 5일장이라든지 어떤 뭐 그 지사 앞에서 이렇게 가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잠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먼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고 김홍련 지사가 증언했지만 여전히 기록되지 못한 두 분, 고차동, 김계석 여사. 그리고 뜨겁게 항의를 외쳤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해녀들은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던 제주 해녀. 자랑스러운 역사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기억합니다. 네, 오늘 제주 해녀 항일운동 10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해녀 항일운동 이제 10번째 시간 저희가 과제까지 짚어봤는데,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좀 더 뭉클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광복절을 맞아서 제주도에서는 6분의 독립지사님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인 고계석 그리고 고차동, 김계석, 고차동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계석, 고차동 두 분의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루빨리 두 분의 서훈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제주 해녀 항일운동, 해녀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삶도 한번 따라가 봤었고요. 그 시절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짚어봤는데, 좀 여러분도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제주 갑부원과 문화 이야기도 나눠봐야죠. 주말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힘을 뺀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온전히 나를 내려놓았을 때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죠. 바로 이분처럼요. 오늘 제주 갑부원에서 만날 사람은요. 전영실 화가 이야기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다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영 보내기 전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주 갑부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죽음을 문전에 둔 사랑하는 엄마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말로 작품을 만든 작가 전영실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화가를 꿈꾸던 소년은 중년이 되어서야 꿈을 이루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연 첫 번째 전시.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은 작가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 얘기부터 해보죠. 전시 어떤 전시인지 먼저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하고 싶은 요양원 이야기고요. 예,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치매가 와서 그 죽음까지 가는 그 여정,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절망스러웠던 순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치매가 왔을 때 우리 엄마는 가장 말씀을 잘하셨고 치매가 왔을 때 우리 엄마는 가장 진짜 엄마다웠어요. 그전에는 놀 수가 없는 엄마였어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더군다나 제주도 어머니들이 우리 때, 우리 그 전에 어머니들은 가족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드셨는데 치매가 왔을 때만이 다 잊을 수가 있었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일상처럼 오갔습니다. 그 몸에서 의도가 다 빠져나간 몸이거든요. 간호사나 누가 와서 손을 얹어주지 않으면 손 못 움직이고요. 발 못 움직이세요. 그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기 시작한 그림들이 여기 있는 그림들. 몸에서 의도가 없어요. 의식이 이미 없다고 우리가 의식이 굉장히 혼미한 상태. 보통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분이셨는데 그 몸을 제가 그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거기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리면서 그분들을 아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걸. 엄마의 딸이자 요양원의 동네 딸이었던 작가.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오늘 잘 놀았어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죠.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작품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어떤 명료한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 전시가 치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들어갔을 때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랑 다시 만날 수 있어도 좋겠어요. 일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전영실 화가. 그녀가 앞으로 꾸려나갈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까지 이어진 3일 만세 운동의 물결. 제주 항일운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전시는 제주 교육박물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제주 항일 독립운동과 제주인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시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저희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3.1운동과 항일운동에 관련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주의 항일운동과 기타 그런 운동들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 박물관에서 제주의 항일운동을 알리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에 맞선 제주 사람들. 저희 특별전은 6월 18일부터 개관을 해서 10월 20일까지 저희 제주교육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제주 전시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푸릇푸릇 작은 비밀의 정원이 캔버스 위로 그려졌습니다. 제주로 이주해 자연을 담는 강준섭 작가의 그리닝 전입니다. 2013년도부터 이제 풍경을 주제로 한 드로잉을 하다가 저희 이제 제주에 이주하는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의 작품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닝이라는 제목은 이제 그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은 지우하고
하는 그런 재생하는 의미로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서 이번 전시를 그런 제목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그려낸 제주의 풍경은 한편의 따뜻한 동화책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한 폭의 자연에 녹아들게 하네요. 제주의 풍경을 닮은 지금 저의 그림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힐링도 되고 네, 안정도 얻는 그런 관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림으로 떠나는 힐링 산책, 그린잉전에서 함께 떠나보세요. 제주의 음악 축제, 제주 국제관악제. 특히 올해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는데요.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제 무대입니다. 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해녀들이 이렇게 물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성산포 해녀 공연단은 제주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 10월 공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제주 문화의 산 증인, 해녀 삼촌들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 밤 봉오동 상촌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겁니다. 1920년 6월 일제강점기 독립군은 무력투쟁으로 맞섭니다. 일본군은 신식무기로 무장해 독립군을 토벌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군. 봉오동의 지형을 이용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역사가 기록한 대한독립군의 첫 승리, 영화 봉오동 전투. 네, 오늘 제주 갓부은이 만난 사람들에서 전영실 작가를 만났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엄마를 아마 다들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 해요. 저는 평생 길러주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던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내내 울었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같습니다. 정말 슬프다. 그 엄마와의 하루, 그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는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치매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저 슬픈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도 이제 전영실 작가님의 그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또 내려놓고 또 그 매 순간 감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영실 작가의 진정성 있는 첫 번째 전시, 오늘 잘 놀았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시 꼭 보러 가보세요. 네, 오늘도 제주 갓부은 풍성한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저기온은 24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9에서 31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요.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3에서 26도, 최고기온 28에서 31도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높아져 무덥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가을이 많이 오고 있다, 여름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니 이제 물놀이할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물 그 온도도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갓부은은 뭐 이미 뭐 수영을 원없이 하셨잖아요. 예, 원없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기 때문에 원없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피서철이 이제 끝날 때가 되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물놀이 하시기 전에는 몸을 잘 풀어주시고요. 안전사고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깥 활동을 또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잠잠하던 그 진드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올 들어 그 세 번째 그 물림 환자가 발생했다는데요. 이 오름이나 어디 이제 들에 가실 때 조심조심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왕이면 뭐 긴 소매 옷 입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덥긴 하지만 얇은 긴 소매 옷 입으셔서 좀 물림 사고도 좀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그 갑분이 말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여름은 아직 우리가 안전하게 즐기긴 해야겠지만 그야말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네, 아직도 여름에서 뭐 물놀이뿐만이 아니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더 또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여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는 가을도 우리가 반갑게 맞아야죠.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